저희를 같이 불러서 수환 간에서 수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거기에 얼까지 수가에 얼이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슈가입니다. 슈가. 그러니까 한국어로 뭐지? 하면 설탕. 이 달달한 그런 느낌에서 슈가가 됐고요. 그 얼은 뭐 이제 수환 간 릴레이션이라는 그런 약자가 있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느낌, 슈가라는 느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. 그런 느낌으로 잘 끼워 넣었다 이렇게. 끼워 넣은 거예요? 이제 그런 느낌 만들어 봤고 이제 저희는 이제 쇼츠 위주로 거의 매일 영상을 올릴 거거든요. STP. 근데 팬 서비스는 아닙니다. 어떤 게? 슈가 채널을 만든 계기. 아, 전혀 아니에요. 아... 팬 서비스 하려고 만든 채널은 아니에요. 유튜브를 개설하게 된 이유가? 이유요? 이유? 저희 케미를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. 그쵸.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오. 둘 중 한 명이 진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면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? 와 이거 생각 못했네? 멋진 생각 못했다. 지금 환경이 둘 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가지고. 근데 그건 모르는 거지. 근데 이게 만약에 가은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그 남자친구가 이걸 싫어할 수 있잖아. 미리 말을 해야죠. 그쵸, 사귀기 전에. 아, 와 그것도 넣어야겠다. 저희가 배우는 아니지만 그것도 본인 관심. 배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배우들끼리 사귄다고 해서 뭔가 그걸 작품에서 그걸 안 하진 않잖아. 근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 우리. 응? 이런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. 아, 그 어떤 얘기?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뭔가 채널에 관한 네. 사귀냐 안 사귀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노코멘트. 아.